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또 찍어 볼게요. 6.2.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워드 언더바 간말을 이용해서 하고요. 자, 슬라이스 언더바 맥스 값 해주고요. 우리 여기서는 간마 값을 이용하고, 아, 여기 도큐멘트를 써야 되겠네요. 그죠? 도큐멘트. 도큐멘트 값을 쓰고요. 도큐멘트 값을 n을 몇 개를 할 것인지 100개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거의 10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찍어 주려고 그러면은 화면에 모자르겠죠. 그래서 우리 도큐멘트 한 100개 정도까지 이렇게 갖고 와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뮤테이트 정리해 주시고 우리 도큐 코멘트 해주고 패시 팩트 언더바 그다음에 리오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도큐 멘트 그다음에 우리 감마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토픽 또 우리 팩터 정리해 주시고 토픽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 볼게요. 정리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큐멘트 값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이제 찍어 볼게요. 지지 블러 그 다음에 에스테틱 X 값은 우리 감마 Y 값은 우리 토픽 해주고요. 필또 우리 토픽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플러스 우리 지오메트리 언더바 컬 해주고요. 쇼점 레전드는 F 값을 주고 한번 찍어 볼게요. 토픽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토픽별로 값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0개가 같이 묶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나눠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패시트 랩 해주고요. 우리 물결 표시 또는 우리 바스를 해볼까요? 우리 이미 아까 전에 해본 거니까 바스 해주고 여기 도큐멘트 그 다음에 n 컬럼을 네 개로 묶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도큐멘트별로 나오죠. 그죠? 자, 우리 이게 요 번호는 문서 번호입니다. 1998번 문서는 토픽 3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네요. 그죠? 그래서 1998번 번호는 문서는 3번 토픽이 주로 나와 있는 문서. 95번은 4번 토픽, 86번은 4번 토픽 또는 2번 토픽이 있는데 4번 토픽이 더 높네요. 그죠? 색깔을 딱 보시면 토픽별로, 문서별로 이 각각의 문서들이 어떤 토픽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서별로 토픽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러면 우리 스케일 언더바 x 값을 해주고요. 컨티뉴어스 이렇게 해주고 익스팬드 그죠? 요거를 C 0하고 0 중심으로 해서 바짝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랩스 하고 y 값은 우리 null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아까 전에 나와 있던 이 모양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토픽별로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한번 원하는 문서만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문서별, 토픽, 확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워드 언더바 감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뮤테이트 해주시고요. 우리 토픽을 해주고, 패스트 명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토픽 앞에 대문자로 써볼까요? 토픽 그 다음에 뒤에 토픽 해주시면 이렇게 토픽 1, 2, 3 해서 요 앞에 1번에 앞에 토픽이라는 문자를 붙여줍니다. 소문자로 해봅시다. 토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피벗 언더바 와이드 형태. 그 다음에 네임즈 언더바 프롬은 우리 토픽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밸류즈 언더바 프롬은 우리 감마 값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어 보면 도큐멘트별로, 토픽별로 이렇게 각각의 도큐멘트 토픽들이 나오죠. 우리 프린트 해주시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 한 30개만 볼까요? 30개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도큐멘트 번호로 우리가 해볼까요? 우리 어렌지 해주고요. 우리 도큐멘트를 어렌지로 사용을 해서 쳐주면 도큐멘트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제일 앞에 첫 번째 도큐멘트, 1000번 도큐멘트는 쭉 보니까 우리 토픽 5번이 가장 값이 높게 나오네요. 그죠? 토픽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 1001번은 쭉 나오니까, 아, 토픽 1번에 과연 높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눈에 이렇게 도큐멘트별로, 각 도큐멘트별로 어떤 토픽에 해당되는지를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원하는 문서만 우리가 필터 처리를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확인해 보면, 자,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카피해서요. 자, 오렌지 먼트가 아니고 필터 처리해 주시고, 도큐멘트 값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붙여줍니다. 우리가 1900번 한번 볼까요? 1900번 해주면 자, 엘이 빠져야죠. 필터 처리해서 이렇게 나오면 1900번만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베타와 감마를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을 해봤는데 이게 보고서나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는 이렇게 각각을 해줘서 분석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통합해서 감마와 베타 값을 통합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래프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7번, 7번, 우리 베타 감마 통합 모델, 통합 그래프라고 할까요? 그래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패키지를 하나 설치해 줘야 되는데요. install.package 패키지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gg temps에서 요걸 하나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러리 해주고요. gg 그다음에 테마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베타를 이용해서 정리를 먼저 또 해볼게요. 우리 탑 텀스라는 걸 해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텀스 그래서 베타 값 중에 가장 상위 단어들을 추출을 먼저 추출을 해볼게요.
자, 베타값 먼저 추출해보고 감마값도 해보고 뒤에 가서 통합하는 것도 해보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1은 먼저 베타 정리입니다. 워던더바 베타 값을 갖고 오고요. 오렌지 베타 값으로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 오렌지 베타 값으로 정리를 해주면 베타 값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룹 언더바 바이 정리해서 우리 토픽으로 정리를 해주면 토픽별로 다섯 개 토픽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우리 탑 언더바 N 7 해주면 가장 높은 값이 보여집니다. 베타 값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가장 높은 게 뽑아지죠. 그래서 총 5개 곱하기 7개니까 총 이렇게 들어가고요. 만약에 10개를 뽑고 싶다 그러면 10개를 이렇게 세팅해주면 이렇게 50개가 뽑아집니다. 그죠? 우리는 7개 정도 이렇게 뽑아서 베타 값 위주로 해서 뽑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해주고요. 우리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베타 값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다음에 셀렉트, 그다음에 토픽, 그다음에 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필요한 부분은 빼고 단어만 이렇게 뽑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단어가 뭐를 뽑아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ummary, Summarize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Terms 값은 우리 List term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로요 묶어서 정리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1번 토픽에 관련된 단어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mutate terms 해주시고요. mapping 처리해 주고요. terms 해주고 paste 해주고 콜랩스 해주고요. 요 값을 우리 점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까지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 값을 풀어서 리스트를 풀어보겠습니다. onNest.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시면 탑 텀스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토픽별 텀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추출하는 게좀 복잡하죠? 자, 그다음에 우리 자, 감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감마 언더바 텀스 해주시고요. 이번에 워드 언더바 감마 요 값을 갖고 오고 그룹 바이 하고요. 토픽별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머라이즈 해주시고 우리 감마 값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마 값은 평균을 내볼게요. 우리 토픽별로 평균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토픽별로 각각의 감마값들, 전체 감마값들의 평균값들이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렌지 해주시고요. 감마값을 우리가 해주면 감마값이 높은 걸로 토픽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2번이 가장 높네요. 그죠? 2번 토픽이
감마 값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레프트 언더바 조인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자, 왼쪽을 맞춰주는 겁니다. 탑 언더바 우리 텀스랑 같이 맞춰줄게요. 파일 토픽 위에 보면 여기 보면 토픽 이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2번 감마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텀이 요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게 요 옆으로 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레프트 조인을 해주면 요렇게 나오죠. 2번 토픽. 그래서 2번 토픽 0.278 텀은 위에 보시면 2번 텀이 수업 감사 교수 요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이 요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왼쪽 기준으로 하면 요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토픽별로 관련된 토픽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뮤테이트 토픽은 우리 패스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픽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토픽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옆에 토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만약에 붙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붙여주면 토픽별로 이렇게 붙여주죠. 자,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해서 토픽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토픽 2, 3, 4, 5.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픽 리, 오더 정리를 해줄게요. 토픽 해주고요. 감마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마 언더바 텀스로 해서 최종 확인해주면 이런 식으로 최종 값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 통합 그래프 그리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감마 언더바 텀스를 이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지 플롯, 그다음에 에스테틱 X 값은 토픽, Y 값은 우리 감마, 그다음에 레이블 그런 우리 텀스 해주고요. 필은 우리 토피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컬 지오메트릭 컬 이렇게 해주고요. 쇼점 레전드는 우리 F 값을 주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값들이 나오는데 요 값을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지오메트릭 텍스트를 이용하시고요. 엣지 저스트 0으로 해서 자, 요 값들을 붙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요렇게 들어와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좀 X축, Y축을 또 바꿔볼게요. 코드 언더바 플립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X, Y가 바뀌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값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X 언더바 컨티뉴어스 요 값들 이용하고요. 익스펜드는 0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0과 0.4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스케일 X가 아니고 스케일 Y입니다. Y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0부터 출발해서 제일 여기 보면 0.4까지죠. 여기 리밋을 0.4로 줬기 때문에 0.4까지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줍니다. 아니면 더 길게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플러스 랩스 해주고요. 우리 x 값은 우리 널 정리를 해서 최종 결과 값으로 확인을 하면 우리 토픽별 감마 값과 그 다음에 우리 관련된 우리 토픽 수, 그죠? 토픽 단어들, 관련된 단어를 동시에 통합해서 보여주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최근 들어서 막좀 쓰는 방법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보면 베타 값과 감마 값을 동시에 정리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우리가 필요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7번을 해주시면 좋고, 5번, 6번은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토픽을 찾아내서 토픽, 그 베타 값과 감마 값의 개념, 이런 걸잘 알아두시면서 요 그래프 그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자,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토픽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어 분석한 단어 빈도수 워드 클라우드 만들고, 그 다음에 시멘틱 의미 연결망 분석까지 해봤고요. 토픽 분석까지 해봤는데, 의미 연결망 분석과 토픽 분석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보통 우리가 보고서를 쓰거나 논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토픽 분석에서 지금 보시는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 말고 또 다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 해볼 텐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한 분이 이제 오픈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를 오픈해놨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음번에 해보겠습니다.